평소보다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패대 밀팅 날짜가 픽스가 되었죠.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고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하나 또 하나 걷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1억 이상 매도 체결 1위에 또 올라서고 외인들이 또 팔고 있죠.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 번호는 010-2218-8135. 이 번호 빼고는 다 사짜, 가짜입니다. 워낙에 가짜들이 많이 판치고 있어가지고 사기를 많이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 6만원이고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종목 추천 그리고 HBN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자, 미팅 날짜 픽스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 아, 이거 뭐 7월 달에 뭐 한다 이렇게 뭐 얘기하던데 이거 도대체 뭐 진짜로 하는 거 맞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픽스가 딱 되었다라고 공지가 나왔죠. 자, 그런데도 오늘 1억 이상 매도 횟수가 31입니다. 매도 체결이 매수가 30일에 매도가 70회. 여전히 매수매도 지금 코스닥에서 1등이죠. 계속해서 지금 핫합니다. 핫한데 가지는 못하고 있죠.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를 하면은 매도 횟수가 만 39회로 훨씬 많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들이 갈 데가 상당히 많아졌고, 시장 분위기가 아주 자신감이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HLB도 많이 들어와야지라고 볼수 있겠지만, 갈 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미증시 아주 강하게 올라섰는데, 유럽이 금리나 캐나다가 금리나 자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렸죠.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이제 성장주 쪽, 기술주 쪽이 강세를 전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갈 곳이 많아졌죠. 그래서 반도체 강세. 자 지금 반도체 HBM 관련주도 강세. 그리고 조선주들도 이제 강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5%나 오르고 있어요. 5%나 오르고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한데 얘도 추세는 상승 추세를 아마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좀 짓눌리고 있긴 하지만 이거 추세가 위로 갈 겁니다. 오늘은 짓눌리고 얘를 눌러서 지수를 좀 잡아주고 나머지를 크게 올리는 이런 분위기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이 상방 흐름을 잡을 겁니다.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주성 엔지니어도 지금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기술주들이 아주 초강세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스가 아주 17%나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하죠. 에코프로비엠도 상승, 에코프로도 상승. 아주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낙폭과대 저가 매수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야 되지, 또 반도체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대형주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상당히 많아져 버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보다는 메이저 주들 위주로 아주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고, 자, 이런 와중에 또 알테오젠은 상당히 뭐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알테오젠 강세, 그리고 셀티는 뭐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등등 해서 이쪽이 상당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장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2200억이나 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차전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HIV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HIV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사실 크게 관계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워낙에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번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있고 미팅 날짜가 잡혔죠. 근데 날짜 잡혔는데 7월 2일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주가를 좀 늦게 시동을 걸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7월 2일 날 미팅할 거니까 미팅하고 나서 뭐 조치하면은 7월 말까지 하면 한 달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보이고 다 정리해서 날린다. FD로 준다라고 한다면 7월 달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보낸다 그러면 FD가 두 달 다 쓴다. 그까지 거 가지고 CMC 퍼실티 마이너 부분 가지고 자 그렇게 다 쓴다고 해도 9월 달 정도 오면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좀 빠르게 한다면 8월 달에도 될 가능성이 있겠죠. 보면은 이 퍼실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 기존 사례들을 보면 3개월 만에 된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건 워낙에 이제 이 마이너한 부분이다 보니까 5월달이었으니까 6월달 한 달, 7월 두 달, 8월 석 달. 그러니까 이제 8월달 정도에도 잘하면은 허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 좀 남았죠. 3개월이나 남았네.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아주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강력한 장이다. 그러면 HIV는 좀 뭐 어차피 나 가긴 가겠지만 허가가 날 것은 매우 높죠. 그렇지만 좀 천천히 뭐 올라가도 되지 뭐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지 좋습니다. 누구한테? 세력한테. 이렇게 장이 좋은데 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주가가 1%밖에 내리지 않았지만 야, 다 날아갔는데 얘만 못 가네. 그러고 안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기가 아주 좋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D 허가가 날 가능성 매우 높은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주가 많이 내려오 있는 상태에서 한 3-4개월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3-4개월 정도 기다리면 인내를 하면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허가가 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살아난 분위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 이제 막 이 동화가 돼버리면 안 되겠다 팔자 뭐 이렇게 마음이 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메이저들이 사주면 올라갑니다. 이 메이저들이 팔면은 못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 세력들이 사야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실 오늘 이런 호재가 떴죠. 정말 좋은 호재입니다.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대강 이제 날짜가 딱딱딱 나오죠. 이제 그리고 허가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그러면 좀 한참 걸리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메이저들이 이제 저런 시간에 맞춰서 계속 괴롭히다가 막 욕하면서 허가 관점은 바라보지 않고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이런 부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기 난다 그랬는데 안 나가지고 주가 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분노가 차오르게 이제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인내를 하지 못하고
허가 나도 말도 에이 몰라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인데 뭔 소리야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 매도하는 이런 물량들을 싹 잡아먹는 이런 지금 시기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큰 단타를 먹으려고 하면은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확실하게 될것 같다라고 확신이 섰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좀 물려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혼자 버티기가. 아무튼 잘 헤쳐나갈 때다 지금은. 외국인들 좀 매도 좀 해버리면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어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소식 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이 소식 가지고 매수해서 밀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올린다면 못 올리겠습니까, 이거? 일부러 안 올리는 거지, 이거. 허가 날거 뻔히 보이는데 일부러 안 올리는 거다. 지금 굳이 올릴 필요 없죠. 다른 거뭐 지금 해가지고 수익 낼 만한 거쭉 너무나 많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들이 들어갈 만한 곳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간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세력들도 지금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